Yeah. So I'm saying that I want to be on the team. Has it got a name? It's called the Revengers. The Revengers? Because I'm getting revenge. You're getting revenge, and you want revenge? I'm undecided. Okay. Also, I've got a peace offering. 영어에는 복수하다를 의미하는 꽤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Avenge, revenge, retaliate, take revenge, take vengeance, payback, get even. 자, 이 단어들이 모두 한국어로 복수하다를 의미하는데 용법이나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는 어벤지와 리벤지가 유의어인 것을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지구에는 어벤져스가 있기 때문에 리벤져스를 새로 결성하자고 하죠. 이 유의어들 중에서 영어 초심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get even입니다. 이 수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even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even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에서 주로 보게 되는 것은 부사 even이죠. 영문법 강의 27강에 설명한 바 있지만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들에는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even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형용사 even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영문법 강의 41강에서 동사 get이 이형식 동사, 상태변화 동사로 쓰이면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하게 되고 뭐뭐하게 되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get angry는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get even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등하고 공정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get even이 복수하다, 보복하다, 안갚음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You have every right to want to get ev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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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o get even, even Stephen, I would have to kill you. It's not why you became a cop. To get even. Maybe. 영화 킬빌에서 키도가 이븐 스티븐이라고 하죠. 이븐 스티븐은 구어체에서 형용사 이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이븐은 짝수를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짝수는 영어로 이븐 넘버스라고 하죠. 그렇다면 홀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아드 넘버스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아드와 관련된 몇 가지 영어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